내 사진이. 이 색상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내 사진이.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군마라이. 제가 찍은 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핏이 진짜 예뻤어요. 지금 콩마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콩마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콩마 스포티맨투맨? 여기 있는 거? 얘는 다른 언니들 세 명 다 이거 산다 하던데. 셔츠나 블라우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종류별로 하나씩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니트 하나, 아우터 하나. 소나 볼륨 니트 가디건. 아우터 같은 후드 가디건이랑 남방. 이거 이거 하나 해야겠다. 팔레트. 아, 팔레트. 진짜 모든 모델들과 촬영팀이 정말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서 찍은. 꽃가진 중에서 뭐 하나를 넣는다면 스키니보단 슬랙스가 나을 것 같고, 가을이니까. 어, 방금 업데이트된 거. 정말 따끈따끈한. 안녕하세요, 소녀나라 모델 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9월, 10월에 황금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추석 선물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여기는 소녀나라 물류창고고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소녀나라 회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럭키박스를 준비해보려고 해요. 같이 들어가실까요? 아! 소연아라 박스들. 출고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박스들인가봐요. 자, 이제 리스트를 작성했으니까 여기 물류센터에서 제가 직접 옷을 담으러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행거 I하고 행거 N에 하나씩 있는데, 행거 I와 N에 하나씩. 바로 찾았어요, 이거. 제가 아까 골랐던 리스트 중에 하나인 청자켓. 아, 여기 위에 있었네요. 이 색상인 것 같아요. 어! 눈이 안다! 행거에서는 이거 두 개. 일단 이렇게. 이러고 선반을 찾으러 C에 있는 선반부터 가볼게요. 이거 되게 도서관에서 책 찾는 느낌으로 찾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32가 B였는데? 32에 40. 어? 맨투맨이잖아, 얘. 직업이 아니라. 후드. 어, 이거 35잖아요, 근데. 에이,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하나를 또. 그 다음, C에 81. 얜 바로 알겠다. 컬러가 워낙 튀는 애여가지고 E에 106이요. 어? 어? 바지라 따로? 소연아라 바지가 어떻게 오더라? 먼저 갈게요. 얜 검정 아닌가? 얜가? 아닌데. 얘인가? 2는 포기했어요. 이 106이 없잖아. 일단 M에 236을 먼저 찾으러 가볼게요. 바로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피팅한 거라서. 하이류를 못 찾았어요, 하나를. 어쩌지? 왜? 여기 이 달려 있어요? 여기 백단이 달려 있어요.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 모든 품목을 다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 아우터를 한 번씩 입어보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예쁜 걸로 추천드리는 걸로 하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짠! 자, 제가 이제 물건을 다 담아가지고 아우터 중에서 일단 입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른 아우터 세 벌을 직접 제가 입어보고 골라보겠습니다. 이 청바켓 먼저 입어볼 생각인데요. 이게 저희 출고 살 때 그 바로 그대로의 상태를 제가 행거에서 가져 나온 거거든요.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탁소에서 마냥 온 것처럼 다 비닐 포장이 돼 있고, 벗기면 손 하나로 이 제작으로 이 포켓이 굉장히 크게 나온 제품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에는 이 청자켓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짠! 이 자켓 같은 경우는 단추를 채워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롤업을 해서 양쪽으로 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단추를 다 채워봤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도 박시한 핏, 굉장히 이쁜 핏이 나오고, 여기 포켓도 위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집어넣어서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청자켓 다음으로는 이 가디건을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방한 핏의 가디건이 나오는데,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부분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풍선 느낌의 벌룬 소매가 특징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스커트에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스키니에 입어주셔도 그냥 발랄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콤마 후드, 자수 후드 집업을 한번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콤마 같은 경우는 이게 지퍼팩으로 돼 있어가지고 뜯지 않고 위에 살짝 열어주셔서 개봉을 하면 쉽게 개봉을 할 수가 있어요. 짠! 이번에 새로 나온 콤마 자수로 여기에 기존에 없던 가슴 부분에 자수가 새로 들어가 있고, 입어보면 딱 입었을 때 일단 굉장히 편해요. 진짜 이게 이런 15리가 다른 후드티하고는 후드지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짱짱하고 늘어나는 거. 이 밑단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정말 편한 후드지붕 같은 경우는 뭔가 못 뿌리는 것보단 굉장히 편리하게 간편하게 있잖아요. 모자를 썼을 때도 모자 풍이 굉장히 넉넉해서 그냥 뭔가 낑기는 느낌 없이 딱 편하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입어본 세 개의 아우터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뭘 보내는 게 나을까요? 자, 이제 제가 옷을 다 담았으니까 한번 포장하러 바코드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오! 오! 잠상 통장을 네모에. 자, 제가 이렇게 다 박스를 포장을 했는데요. 저희 소녀마라에는 이렇게 박스를 마지막 단계 포장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서 이걸 여기 위에 레일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지나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나왔다. 안녕. 자, 제가 이렇게 10만원 상당의 럭키박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럭키박스의 주인공은 단 3명입니다. 제가 아까 아우터 3벌을 입어봤었는데요. 그 중에 아우터 한 벌을 담았는데, 과연 어떤 아우터를 담았을까요? 지금 소녀마라 앱에 접속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